최근에 무슨 상금 받은 것 같고 이게 세탁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아, 근데 상금 받은 거 농협에 저금하면 세탁입니까, 근데? 아니죠. 아니죠. 뭘 가지고 이런 세탁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9년도, 2009년도 12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년 2009년 12월 12월 27일. 12월 27일은 2009년이면 대통령 2년 2년 차죠. 짠데 예. 2년째 12월 27일 12월 27일. 27일 예. 모르죠. 그날 아랍에미리트하고 예. 원자력 그 플랜트 수출을 했다 그래서 그날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을 합니다. 원자력의 날로 지정을 아랍에미리트 해요. 원자력 수출. 예. 그리고 400억 불 수주를 따냈다고 한전 컨소시엄이. 기억나네. 그때 막 예. 박수 치고 난리 그렇죠. 쳤었죠. 한전 네, 컨소시엄이. 엄청나게. 그 400억 달러를 들여다봤더니 200억은 향후 운영으로 따르 그 운영 계약을 한 거고 200억 달러는 그 정확하게 186억 달러일 거예요. 네. 이거는 건설 계약을 한 거죠. 네. 건설 계약을 했는데 그래갖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자기들 돈으로 건설을 그이 원전 플랜트를 원자력 연구소를 그 발전소를 짓는 걸 자신들의 돈으로 하는 줄 알고 국민들은 거기 입을 그못 다물고 환호를 했죠. 1년 뒤에 한 방송사에서 심층 보도로 그 탐사 보도에서 186억 달러 중에 100억 달러를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따낸 2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것의 반 이상을 우리 은행에서 융자해 융자해 주기로 한 줍니까?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쪽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그 돈은 이제 두고두고 받는 거겠네. 이자도 근데 받고. 중요한 거는요. 네. 100억 달러 정도를 수출입은행에서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줘야 됩니다. 이자 받겠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얘기를 좀 끝까지 네. 네. 들어보세요. 아랍에미레이트는 S&P 신용평가사 무디스 이런 데 네. 보면 우리나라보다 AA로 두 등급 위에 우리가 A고 두 등급 위에 그러니까 거기는 국제시장에서 우리보다 금리를 더 싸게 받을 싸게 수, 빌립니다. 우린 비싸게 빌려서 싸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으면서도 손해를 볼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이자가 같아도 손해입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11년 1월 달에 한 탐사 보도에서 밝혀진 거예요. 100억 달러. 100억 달러 네. 12조. 그러면서 이 원전 플랜트가 과연 수출이 진정성이 있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리고 2009년도 12월 27일 날 수주 계약을 맺고 대주단을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투자단을 수출입은행에서 구성을 못 합니다. 지금 이거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위야무야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낼돈안 내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2011년 3월 27일에 자이도 환경상이라고 무척 좋은 상이에요. 근데 자이도 환경상을 수상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 쓰는 겁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주는 거죠. 환경상을 수상하면서 상금으로 50만 달러를 받습니다. 5억 원. 그렇죠. 5억, 뭐 이제 한 5억 5천쯤 되는 거죠. 이거를 세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을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 논란이 되고 이명박 있는데 대통령이 그 환경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받고 상금을 50만 달러 받은 거죠. 네. 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받는데 이제 대통령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개인적으로 가서 환경 활동을 해서 받은 돈이냐 이게 받은 상이냐 누가 봐도 국가 예산이 들어갔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상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개인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으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세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의 발단이 왜 그러냐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직을 수행을 했는데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건 국가의 귀속에서 왜냐하면 대통령 그 기록에 대통령 기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이 있어요. 외국 수상으로부터 받은 상이나 이런 것은 공직자들은 다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금에 대한 조항은 없어. 마치 누가 피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럼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인 이명박 씨께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또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12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고. 아니, 거기 가는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 탔을 거 아니에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플랜트를 해갖고 플랜트가 제대로 했는지 어쩐지는 문제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50만 불 받았다? 이건 멋지게 국고에 든다. 국고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근데 국고에 안 넣었다, 이 말이죠. 이걸 개인 통장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통장에 놓으니까 만약 국고에, 그때 국고에 놓았으면요. 기록을 지웠느니, 아니면 세탁을 하였느니,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속담이 이제,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책을 들어보세요.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국고에 넣었으면 좋았는데, 예. 어찌됐든 법률적으로는 안 넣어도 되니까. 아, 그럼 녹취실을 그냥 가지라 그러세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은, 그러니까 논란은 있지만. 우리 박종진 애가 거친하면요. 그냥 가지라 그러세요.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치사한 짓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치사한 거는 물론 치사하다고 예. 쳐도.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대통령이 뭐 이 돈 눈에다 그 법률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죠. 법률을 모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공직자 윤리법에 이런 조항들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상금에 대한 조항은 없잖습니까? 상금에 대한 조항은 없죠. 상금에 대한 조항은 없는데 뭘. 아, 이거 왜 눌러지냐, 갑자기. 그걸 혼자 누른 거야? 그냥? 아니. 거기 뭐가 있나 본데. 아니,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예. 그, 몬밭에 가서 운동화 끈을 매지 말고, 뭐죠? 배밭에 가서. 아니, 그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네요. 얘기 상금은 들어보세요. 본인이 가져도 아니죠. 안 가져도. 근데, 물론 국고에 예. 넣으면 예. 더 좋은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런 거는 남아있어요. 대통령 자격으로 받는. 근데 난 세탁이라는 단어에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제 농협에 넣었다. 예. 거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가 뭐 오버를. 확인한 건 아니죠. 아니,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네. 안 했어요. 그분에서 언급을 안 했고 왜 이 문제가 발단이 됐는지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속 좁게 나오지 말고 왜 이 문제가 발단이 됐냐 이건 내가 이 상금을 의혹 없이 그냥 국가에 귀속을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한국일보 기자가 무슨 전임 대통령하고 무슨 감정이 있었고 근데 그 기자 있습니까? 이름이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 박종진 팀장이에요. 거기. 아니, 거기 쓴 기자는 송모 기자예요. 아, 그. 직접 쓴 기자는. 그 바로 위에 그 팀장이.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게 있어요.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알죠. 이지원 시스템은 문서 관리 시스템인데. 네. 노무현 대통령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거 노무협에 돈 넣은 거는 잠깐만요.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니죠? 누가요? 우리 정몽주 의원님 확인한 건 아니죠. 아, 이건 기사부고 그냥 기사부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 이거 가지고 또 고발당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그쪽에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씨가. 그러니까 그 기사 쓴 분이고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는 네. 법적 대응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저는 네. 세탁을 했는지 네. 농협에 놓는지 기록이 없던지 이런 거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로 그 5억 원을 국고에 넣는 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다.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자연인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국가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성과. 그다음에 네. 원전 앞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이번 예를 통해서 깨달은 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금 규정에 네. 대해서도요. 네.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50